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지는 예원교회 영상특강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사실 복음이 전달되고 가장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가정인 것 같은데 코로나 시대에 사실 이 시기가 가정한테 가장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행복한 가정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이기는 굿 이너프한 가족이라는 주제로 변상규 교수님 모시고 특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상규 교수님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특임 교수님으로 역임하고 계시고요. 대상관계연구소 소장님도 함께 역임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특강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불러주신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코로나 시대에 굿 이너프한 가족 부부대화입니다. 코로나가 많은 걸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고 싶지 않아도 바꿔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말을 합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너무 낯설고 또 직장도 많이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가정이 든든하게 서 있으면 덜 힘들 텐데 그래서 보시면은 가정이 든든히 서 있으면 덜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에 통계를 보니까 가족 간에 더 가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더 갈등과 더 싸움이 더 많아졌다 뭐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을 구분할 때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역기능 가정, 순기능 가정, 역기능과 순기능이란 말을 해요. 가정에는 펑션, 기능이 있습니다. 가정의 중요한 기능이 뭘까요? 대화의 기능이에요. 대화. 대화가 막히면 감정이 교류하지 않아요. 감정이 교류해야 또 대화가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코로나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역기능 가정은 더 역기능 가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더 갈등이 증폭이 되고 더 문제가 많아집니다. 순기능 가정은 같이 있으니까 더 좋으니까 더 정서적으로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쓴 거예요. 역기능 가정은 더 역기능 가정, 순기능 가정은 더 순기능 가정. 이런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오늘 이 PPT를 준비하다가 알게 된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 말씀원자 있잖아요. 결국 중요한 건 말인데 말씀원자라는 말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에서 사층으로 파문을 일으키는 기운이래요. 누가 한 해석인지 모르지만 좀 기막히더라고. 언짜란 말이 네 번의 파문을 일으킨대요. 아, 내 말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엄마하고 아빠가 막 싸워요. 그러면 뭡니까? 그게 엄마하고 아빠만 다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아이들도 다치고 동물을 키우고 있으면 동물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만큼 말은 파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거 있잖아요. 뭐 양파 두 개가 있는데 한쪽에는 사랑한다 해놓고 한쪽에는 밉다, 못생겼다. 그렇게 한 일주일 한 달 가니까 썩어있더라. 들어봤죠? 바로 그 얘기예요.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늘 부정적인 말을 늘 똑같이 늘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조선시대 이제 유명한 예화죠. 무학대사와 이성계의 대화가 유명합니다. 뭐 아시는 분 다 압니다.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무학대사, 난 당신을 보면 얼굴이 돼지같이 보여요. 돼지같이.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난 당신의 얼굴을 보면 부처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말을 하죠. 아니 난 돼지같다고 했는데 왜 부처같다고 하오? 그러니까 무학대사의 유명한 말. 뭡니까? 돼지 눈엔 돼지가 보이고 부처 눈엔 부처가 보이죠. 이 무슨 말이죠? 모든 것은 말도 사실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입니다. 말도 마음에서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 앞에 컵이 좀 그림이 있는데요. 물이 반밖에 없어요? 반이나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어? 반밖에 없어요. 반밖에 없어요? 반이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뭘 볼 때 뭘 본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절 처음 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제가 물론 아침에 일찍 대전에서 왔기 때문에 7시 버스 타고 약간 얼굴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긴장되더라고요. 늦잠 잘까 봐. 그래서 5시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강의를 하는데 저분이 약간 피곤해 보이네. 뭐 그럴 수 있고 되게 자신감 있어 보이네. 그렇게 보일 수 있고 되게 슬퍼 보이네. 그럴 수 있고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저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강의를 듣다 보면 저 양반이 우리 집 얘기하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왜? 제 강의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사람이 본다고 하지만 보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 뭐에 근거해서 그렇게 보여지고 들려질까? 자, 해봅시다. 자상. 그게 셀프 이미지입니다. 사람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날씨가 이렇게 흐리고 뭐 비가 오고 어두워도 말이죠. 마음이 기쁜 사람들은요. 그게 다 기뻐요. 근데 아무리 날이 화창하고 좋아도 마음이 우울한 사람은 우울해요. 우리가 환경을 사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우리는 마음을 살아요. 마음을 현실 만드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환경도 좋아야겠지. 그러나 옛날에 누굽니까? 어떤 그 조각가가 한 말인데 로댕인가? 제가 그 말을 잘 기억해요. 그 어떤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 집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로댕, 유명한 조각가가 이렇게 집이 작네요. 볼품이 없네요. 뭐 이런 식의 말을 했으니까 아유 아니라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너무 큰 집이라고. 참 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자족하기는 만족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만족을 준다고 거짓말을 하지. 여러분 만족 못해요 인간은. 인간의 마음의 구조가 결핍에서 시작돼서 결핍.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자족하기를 힘쓴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자족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 너무 만족을 하려다 보니까 욕심만 커지는 거예요. 열등감만 커지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게 좋은 아파트 있고 좋은 차가 있어도 뭡니까? 마음의 만족이 없고 늘 불만과 늘 어떤 열등감 속에서 사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자, 검은 것에 집중하면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이세요? 천사가 보여요. 검은 거를 악마라고 합시다. 악마. 박쥐 같지만 악마라고 합시다. 자, 악마가 보여요. 천사가 보여요. 예? 네? 빨리 말해보세요. 자, 유치한 말 하겠습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천사가 보일 것이고요. 마음이 나쁜 사람들은 악마가 보일 거예요. 하얀 것에 집중하면 뭐가 보인다고요? 천사가 보여요. 검은 것에 집중하면 악마가 보이겠죠. 혹은 박쥐가 보이겠죠. 다시 말합니다.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여진다니까요. 참, 우리 마음,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말이 중요한데 말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근데 마음이라면 너무 큰 주제니까 그걸 좀 줄여서 해봅시다. 자아상. 자아상에서 나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자아상은 뭐냐면 자신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 틀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고양이가 거울 보고 있죠. 뭘 보고 있어요? 비록 조그만 고양이지만 뭐야? 자아상이? 라이온이야. 사자란 말이야. 담대해. 네.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노예라도 노예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여러분들 그 흑인들의 수고와 땀으로 만들어진 나라죠. 아프리카에서 그 노예를 끌고 와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시켰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제가 어릴 적에 뿌리라고 하는 유명한 드라마, 미국 드라마 뿌리 정말 지금도 기억해요. 그냥 그 흑인 아기를 들면서 엄마가 노예가 돼서 말이야. 자기 아기도 노예가 됐는데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아프리카 어떤 부족을 이렇게 습격을 해서 말이죠. 이렇게 한 50명을 끌고 왔대요. 그리고 한 달 동안이나 이제 배에서 이제 먹고 자기 한 다음에 이제 풀어졌는데 쇠고랑을 죄인도 아닌데 쇠고랑을 차고 그 아프리카 청년들이 이제 미국 땅을 밟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인들이 내려 내려 하니까 죄를 진 것도 없는데 전부 다 이렇게 근데 한 청년만이 딱 어깨를 펴고 이거 묶였지만 딱 아주 그냥 당당하게. 그래서 그걸 본 그 백인 선주가 뭐야? 야, 저 뭐야 저거? 당당해 저거? 한번 좀 알아봐. 그러니까 잠시 뭐라고 하냐면 아유 저기래요. 뭐, 저게 뭐야? 저기 우리가 그 턴 거기 마을의 추장 아들이래요. 그래?
여러분들 노예로 끌려왔지만 추장 안 되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노예로 끌고 왔지만 함부로 못 대해요. 분명히 노예인데, 물론 노예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지만 노예인데 함부로 못 대해요. 그리고 아무 일도 그냥 함부로 뭘 일을 못 시켜. 왜? 너무 당당하거든 사람이. 응? 그러니까 당당하니까 당당한 일에 걸만 또 일을 시켜. 이게 자존감의 힘이에요. 자아상의 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자아상의 힘을 가져야 돼. 그 바울이 디모데 후손가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너희가. 아, 여기도 디모데요. 은혜로 강하여지고. 은혜는 우리를 강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은혜를 강하게 해야 돼요. 코로나 시대 때 많은 가정을 좋게 하는 방법 다 알려드릴 수 있는데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기법을 알려줘봤자 오래 못 가겠더라고요. 보니까. 또 금방 또 싸워요. 제가 결론은 기법 문제가 아니다. 마음 문제다. 마음 문제. 자아상 문제다. 어? 그런 결론을 제가 상담하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 마음의 본성이 뭘까? 여기 웬 이제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 세계적인 지금 반향을 일으키는 분인데 이거는 Non-Violence Communication, 번역하면 NVC라고 하거든요. 앞글자만 따라서 Non-Violence Communication, 다시 말해서 비폭력 대화. 아, 마셜 로젠버그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다시 볼까요? 이분은 하여튼 이 책이 저 세계적인 히트를 쳤어요.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지금 번역돼서 나왔는데 뭐 청소년을 위한 비폭력 대화, 부부를 위한 비폭력 대화 굉장히 많은 책이 나왔어요. 저도 봤는데 한 번 읽을 책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간 되시면 이 책을 한번 두세 번 정도를 정독해 읽어보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교인들과의 관계도 되게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걸 느껴요. 이 책에서 제가 참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한 장 한 장 넘깁니까? 마셜 로젠버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인간의 본성이 뭘까? 대화에 대한 책인데 인간의 본성을 다뤄요. 먼저. 아, 그리고 기막힌 말을 해요. 인간의 본성은 영어로 해볼까요? Compassion. 그걸 번역하니까 그거야. 연민.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 스스로를 연민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을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없다. 이것을 많이 들은 거 본 얘기 같지 않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 비슷하잖아요. 내 이웃을 뭐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잘 보세요. 내 몸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요. 남의 몸을 사랑하지 않아요. 남의 몸을 학대합니다. 나에게 친절한 사람은 남에게도 친절합니다. 자신에게 인색한 사람은요. 가만히 보세요. 남에게도 인색해요. 이거 법칙이에요. 네?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어떤 비밀이 있느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 앞에 가만히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혹은 내 몸처럼 영어로 셀프러브라고 합니다. 자기 사랑을 전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나를 사랑하는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 들어봤죠. 가끔. 나는 아무도 안 믿어. 난 하나님만 믿어. 난 아무도 안 믿어. 그 믿음 좋은 것 같죠.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나? 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이 뭔가가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그 분열된 속에서 폭력과 갈등이 나오는 거예요. 불일치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의 본성은 뭐다? 연민이다. 혹은 긍휼. 혹은 엠파시. 공감이다. 사실 오늘 대화의 주제의 가장 주제는 공감입니다. 네. 이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공감, 자기 연민. 자기 연민이라는 것이 뭐 슬프게 저기 구석에 앉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그냥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 아, 그럴 수 있지. 아, 오죽했으면. 제가 여러분들 옛날에 중고등부를 한 10년 정도 목사로서 이렇게 담임한 적이 있었어요. 10년 정도나 10년 넘었나요? 제가 중고등부를 다루면서 깨달은 게 뭔 줄 아세요? 10대 아이들을 두신 부모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만 지키면 돼요. 자, 해보세요. 믿어주고, 쏘가주고, 기다리고. 그러면 컴백 돌아와, 애들이. 왜 애들이 안 들어갈까요? 절대 안 믿습니다. 엄마가 속을 쳐라! 절대 안 기다려. 빨리 와, 빨리! 절대 안 기다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법이 똑같더라고요. 우리 인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믿어주시고요. 쏟아주시고요.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시면 우리는 못 따라가요.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 가족들을 힘들겠지만 다시 해봅시다. 믿어주고 속아주고 어떡하자? 기다려주세요. 그럼 돌아온다니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해요? 저도 나이가 이제 50이 넘으니까 겉으로 보기엔 40대 초반으로 보이겠지만 자 쓸데없이 웃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 이게 진짜 참 급하다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만에서는 급할 게 없어요. 구원이란 말이 여러분들 죄에서 건진다 그런 말만 배웠죠? 구원의 의미가 또 하나 더 있대요. 좁은 데에서 넓은 데로 나아간다 그런 의미가 있대요. 다시 말할까요? 스페이스예요. 여유로움이에요. 공간. 응?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불안해지지 않아요. 짜증이 왜 많습니까? 짜증. 불안한 뭔가 불안한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돼? 남 탓을 합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식의 대화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해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대화의 수준을 좀 이렇게 깊이 해야 돼. 깊게. 너무 표층적으로만 하고 있어. 대화의 목적은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대화의 목적은 공감이에요. 응?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진짜 그거를 담아주고 그 의미 있는 공감 한마디 받으면요. 진짜야. 배가 부르고 배가. 밥을 한 먹어도 배가 부른다니까? 그게 공감의 힘이라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해, 잘. 왜? 급하거든. 왜 급해요? 불안하니까. 왜 불안해요? 은혜를 까먹었으니까. 이건 거의 법칙이라니까? 자, 사람은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들으신 분이 있고 이렇게 들으신 분이 있고 지금 자기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만져요. 응? 그 자기를 만진다는 게 뭘 의미하냐? 자기를 끊임없이 위로하고 그 온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체온을 유지하려고. 응?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본능이 있어요. 자기를 위하는 본능. 자, 이거 한번 맨 위에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 밑에는 좀 끔찍한 인물들 사진이 많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자세히 안 보시겠지만, 7명에서 20명을 죽인 사람들 얼굴이 다 있는 거예요. 연쇄살인범, 사이코패스. 사람들 한두 명 죽인 게 아니라, 최소 7명에서 20명을 죽인 사람들이, 그 토막을 내서.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사람들 마음이 다 지옥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장소겠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이겠지. 근데, 들어보세요. 또 있어요. 내 마음이 지옥이면 현실을 지옥 만들어요. 내 마음이 천국인데 왜 가정을 지옥 만들어? 뭐 직장에서 잘려서? 아이고 안 그래. 잘려도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세요. 자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 엄마한테. 여보세요 하니까 저기 제가 변상규라고 합시다. 변상규 집이죠? 아 예 누구시죠? 하니까 아 저 회사입니다. 하니까 엄마 안녕하세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하니까 아유 저 코로나 때문에 저 아이고 어떡하지? 저 10월 1일부터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통보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보세요?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났어. 딸 둘이 이제 고3, 고2인데 엄마 왜 그래? 하니까 아빠가 정리하고 됐대. 이거 큰일 났어. 완전 초당집이야. 자, 5분 뒤에 띵동 하니까 아빠가 왔어. 누구세요? 하니까 아빠다? 하니까 아빠 오셨어요? 하니까 이때 야, 왜 울어? 뭔 일이야? 그러니까 여보, 당신 왜 울어? 왜 그래? 어? 뭔 일 있어? 여보 전화 왔어요. 아니 무슨 뜬금없이 전화야? 무슨 전화? 회사에서 정리하고 했다고 전화 와서 어떻게 해요? 하니까 막 딸들이 아빠 우리 어떻게 나 학원 가야 되는데 나 대학 못 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아빠가 위기를 당했잖아요. 어떻게 돼? 응? 그 쌍놈의 회사. 그 아버지가 막 절망하는 모습 보이고 그러면 애들이 더 절망해요. 어차피 잘렸단 말이야. 잘 보세요. 아버지가 아유 참나 이거 골치 아프더니 나에게 쉬는 시간을 주네. 여보 걱정하지 마. 얘들아 뭐 걱정하냐. 아빠 건강하잖아. 그렇지? 아빠가 어떤 일을 했더라도 너희들 목에 살려.
까짓 것 말이야. 아, 돈이야 벌고 드린 거지까지 뭐 이렇게 울고 있어.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 노후를 책임질게. 응? 뭐 걱정이야? 나 건강한데. 얘들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너희들 나중에 유학도 보내, 유학도. 까짓 거 돈이야 벌면 그만이지. 뭘 그렇게 걱정을 해? 괜찮아. 야, 나가서 밥이랑 먹자. 아버지 다 줄게. 애들이 뭘 느끼겠어요. 야, 우리 아버지 대단하다. 이런 위기를 당했는데 아버지는 당당하구나. 그걸 본 아이들은 어떻게 돼?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 당당해요. 우리 아빠가 당당했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근데 아빠가 그래서 그 말 듣고 정리하니까 정리해고 기절하고 애들이 뭘 배우겠어. 여러분들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어차피 잘렸어. 그러면 정리하고 됐단 말이야. 그걸 지금 어떻게 바꿀 수 없잖아 당장. 그럼 그 상황에서 애들이 그걸 봤잖아요. 아내가 옆에 있잖아. 자, 미안하지만 연극이라도 해야 돼. 연극. 두렵지, 불안하지, 속상하지. 근데 연극이라도 해야 돼.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야 괜찮다. 네, 되겠지. 아유 괜찮아. 자, 그럴 수 있어. 어? 뭐 인생에 뭐 이 정도 고난이야. 뭐 하나님께서 그 보화가 해 주시지 뭐. 고난은 변지 않는 축복이래. 말씀 못 들었어? 괜찮아, 괜찮아. 아,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가족 간에 제가 상담할 때 하는 말인데 이걸 가족들에게 한번 써보세요. 전 상담할 때 꼭 세 마디를 해요. 자, 해보세요. 괜찮아요. 아, 그럴 수 있지요. 아이고, 오죽했으면. 이건 기법이 아니라 제가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드려요. 그 사람이 어떤 어려운 사연을 가지고 오잖아요. 세 마디예요. 괜찮아요, 선생님. 선생님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아이고, 오죽했으면. 아이가 성적을, 엄마가 이제 엄마야. 성적을 받았는데 뭐 안 좋아. 엄마 미안해. 나 성적 안 좋았어. 그거 봐. 그거 봐. 아우 진짜. 어차피 나온 거잖아.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일을 악물고. 일을 악물어야 돼. 엄마들 일을 악물어야 돼. 괜찮아. 물론 말을 표정을 너무 이상하게 하면 안 돼. 괜찮아. 이러면 안 돼요. 괜찮아. 아, 그럴 수 있지. 아유, 오죽했으면 우리 딸님이가 이겼을까?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엇나가지 않습니다. 참, 여러분들, 저도 그래요. 저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다 계시고 노쇠하신데, 어릴 때 생각하면 왜 이렇게 성적, 통지표, 아주 그냥 정말 징글징글해. 공부를 아주 잘한 것도 아니지만, 못한 것도 아니지만, 어중간하게 저도 했어요. 했는데, 항상 성적표를 가져가게 되면, 잘할 땐 잘했다고 인정해주지. 떨어지면 항상 아버지는 그냥, 그 성적표 가지고 머리를 때리면서, 이 새끼야. 공장 가라, 공장. 네가 무슨 고등학교를 가냐, 새끼. 아니, 아버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아버지 마음도 이해가 돼요. 지금 생각하니까. 어? 어머니는 밥도 안 주고, 어? 네가 알아서 처먹으라. 뭐 어머니 아버지가 저 학대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 그때 너무 속상하더라고.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그래서 어릴 적에 소원이 한 번만 이 악물고 어머니 아버지가 상규야 그냥 얼마나 더 속상하니 이 말을 한마디만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를 진짜 생각 많이 했어 어릴 적에. 여러분들 다 한때 그런 아이였잖아요. 지금 엄마 아빠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자 마음이 지옥이면 현실을 지옥 만들어요. 그거 말하세요. 대부분의 폭력은 주먹이 아니에요. 사실은 말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말로 얼마나 아프게 합니까? 우리가.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을 왜 그렇게 할까? 근데 엮이는 가정에서 들었는데 엮이는 가정은 다섯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많이 강의하는 건데 혹시 두 번 들으신 분 있으면 복습해 보세요. 첫 번째 해보세요. 눈치를 많이 보게 한다. 어릴 적에 어떤 말을 하면은 수용이 되지만 어떤 말 하면 안 돼. 혼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 사람이 상담을 하다 보면 말이죠. 어릴 적에 애가 뭘 알겠어요. 뭐 똥도 싸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 강박적인 부모가 있어요. 완전주의, 완벽주의 부모. 어? 그래서 애가 뭐 저기 쉬를 하다가 그 물 오줌이 튀었다 그러면 너! 닦어! 어? 눈이 없어? 뭐가 없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는요, 그 어린 아이들에게는 자, 해봅시다. 실수가 스승이다. 배우니까. 실수해서 배우는 거 아니겠어, 인간이? 근데 실수를 할 기회를 엄마가 막 강의, 뭐야, 아빠가 혼을 내. 그럼 걔는요, 실수하면 큰일 나는구나. 이게 완벽주의자가 돼, 완벽주의자.
완벽주의자가 되면 이 사회는 인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일을 하니까. 문제는 뭐냐?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압박이 있어요. 두 번째, 삶에 재미가 없어요. 왜? 늘 완벽하지 않으면, 근데 이게 나중에 하나님 있잖아요? 똑같이 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뭔가 완벽하다고 느끼지 않으면요, 미치겠는 거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야, 집사야, 괜찮다. 너 잘한 거다. 너 그 정도 애쓴 거다. 이렇게 말하실 텐데,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 저 저리 가세요. 이거, 나 진짜 이거. 그게 완벽주의예요. 엮이는 가정 특징이 뭐냐? 너무 눈치를 많이 보게. 어릴 적에는 실수해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줘야 돼. 제가 20년 동안 몇천 명을 상담했어요, 여러분들. 결론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어릴 적에 있는 그대로 그 존재가, 아이가 뭘 잘해서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수용받은 경험이 많은 아이들은요, 심각한 정신병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우울증이 걸려도 금방 벗어나요. 이거 확실히 제가 믿어요. 근데 어릴 적에 조건적인 사랑, 뭐 잘하면 뭐 수용받고 칭찬받고 못하면 너무 많이 혼나고 이런 사람들은요, 완벽주의자가 돼요. 에? 그래서 삶이 항상 피곤해. 항상 긴장하고 쓸데없이 염려가 많고. 왜냐하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은요,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오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 아, 뭐 남편이 수고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자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 믿어 나가야 돼. 그래야 우리가 눈치 보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눈치 보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를 다 수용하시고 인정해 주시지. 아멘. 두 번째가 뭐냐면 엮이는 가정 짐작을 많이 해요. 짐작. 왜 짐작을 많이 할까? 대화가 없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면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애가 뭐 잘못을 했어. 근데 혼날 때 혼날 이유를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대충 말해주고 혼내고 때리고 아니면 뭐 외면하고 이렇게 되면 애가 짐작을 많이 해요. 이런 사람들 교회 왔다. 근데 자, 인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해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근데 어느 날 다시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물어봐야 돼요. 아이고, 내가 집사님이라면. 집사님, 뭐 속상한 거 있어요? 내가 인사했는데 조금 표정이 안 좋으셔서 제가 좀 긴장되네요. 아니에요. 제가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거고. 집사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유, 내가 오해했네. 아유, 내가 기대해 줄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해보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짐작, 왜 저래요? 응? 지난주에 내가 만 원 끊고 안 갚아서 저렇게 삐졌구만. 아이고, 속이냐, 저렇게 밴댕이 가지고 저기 조금만 가서 저게 지금 집사야, 저거. 아니라니까. 물어보라고요, 제발. 근데 안 물어봐. 그거 뭐 한다고? 짐작해, 자기 혼자. 답을 내고. 와, 이거 진짜 이런 사람들 너무 피곤해, 인생이. 그렇게 살지 마세요. 물어보시라니까? 왜냐면 물어보는 걸 되게 두려워한다니까? 혼날까봐. 한 소리 들을까봐. 체면 때문에. 제가 그때 부부대화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부부 문제의 가장 중요한 범위는 자존심이야. 서로의 벗은범도 보고, 서로의 약점도 아는 사람들이 뭔 자존심이 있겠어. 그 자존심 때문에 말을 안 하잖아요. 못하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 높잖아요, 사람이. 그럼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달라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자존감이 당당한 사람들은 그 자존심을 내세워서 상대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말을 하지. 여러분들 절대 갈등이 있으면 그거를 잘 풀어서 심호흡을 한 다음에 그걸 말을 하세요. 여보, 내가 이렇게 해서 좀 힘들었어. 어? 내가 좀 속상했네. 당신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라고요. 참다가, 욱! 마!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거 병이야, 병. 우리가 어릴 적에 영어 수학은 많이 배웠잖아. 그죠? 중요하다고. 근데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대화하는 법 배웠어요? 대화법. 안 배웠잖아. 사람이 입만 열면 하는 게 뭐야? 대화 아니요, 하루 종일. 대화는 법이 있다니까. 하늘에 길이 있어요? 길이 있대요. 항로가 있대, 항로. 비행기 항로가. 바다에 길이 있습니까? 길이 있대요. 수로가 있대. 안 보이지만 말도 대화하는 법이 있다니까.
근데 이거를 막 전혀 못 배웠어요. 응? 우리 어릴 적부터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어. 항상 일방적이었지. 물론 군사 문화가 집에 있었으니까 그런 것도 그럴 수 있겠지만은 너무 못 배웠어. 대화를. 응? 애가 울어. 그럼 뭐야? 왜 울어? 아유, 충분히. 뭐 동생이 뭘 뭐 뺏어갔어? 할 때, 아유, 그래. 그랬구나. 한마디만 해주자. 한마디만 해주면. 왜 울어? 동생이 뭐 뺏어갔으니까. 뺏긴 네가 문제야. 어? 그거 왜 뺏겨? 왜? 그렇게, 그 대화가 아니지, 여러분들. 그런 식의 대화인 줄 알고 살아왔단 말이요. 엮이는 과정은 다시 봅시다. 눈치를 많이 본다. 짐작을 많이 한다. 세 번째가 뭐냐? 보여주세요. 감정을 억압해요. 해보세요. 감정을 억압한다. 감정을 억압해야지 어떤 감정들은 너무 억압해. 그러다 보니까 할 말을 못해. 제가 예언교회 가서 지난번에 한번 강의를 했을 때 했던 예언인데요. 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릴 적에 MBC에서 캔디라는 만화 영화에서 캔디. 외로워도 슬퍼도 그 노래 주제가 다 불러서 온 국민이 그거. 나는 안 울어. 뭐지?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그 뒤를 아세요? 웃으면서 달려. 어떻게 달려요? 슬픈 애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릴 때부터 온 국민 다 캔디야. 슬플 때 못 울고. 제가 어릴 적에 날씨가 더워지면 요즘은 춥지만 KBS에서 남양 특집 전설의 고향이라고 해서 귀신 나오는 맨날 막 귀신이 나잖아. 어릴 때부터 많이 봤어. 귀신은 특징이 세 가지요. 머리 풀어헤치고 소복을 입고 피를 흘리는데 코피가 아니에요. 입에서 피를 흘려. 그래서 어릴 적에 참 저 신기했어요. 왜 귀신들은 입에서 피를 흘릴까? 서양 귀신들은 입에서 피 안 흘리거든. 우리나라 귀신만 피를 흘려. 왜? 어릴 때부터 할 말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응? 농담입니다. 할 말 못하고 저기 죽으면 죽어도 귀신돼요. 농담입니다. 농담.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할 말을 하고 사세요. 근데 어릴 적 너무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요. 억압이 많기 때문에 표현을 못해요. 표현을 너무 절제하든지. 그래서 이게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억압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지금 보신 것 같이 눈치 많이 보고 짐작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또 소통이 더 안 되는 거, 소통이.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 아유, 답답해. 저 사람하고 대화하면 짜증나. 그러니까 더 외면을 하는 거야. 그럴수록 더 피해의식이 강해지겠죠, 그 사람은. 이 악순환이 돌아가는 거야, 악순환이. 네 번째가 뭐냐면 어릴 때부터 어떻게 돼요? 어릴 때부터 그 대화를 무시하고 힘을 추구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힘 있는 아버지나 오빠나 형이, 여보, 야, 집합, 야, 추워! 얘가 뭘 배우겠어요? 아, 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힘이 중요하구나. 영어는 파워어린티드, 힘지향적인 인간이 돼요. 그런 사람들 대화를 무시합니다. 이런 가끔 이렇게 서울도 교통이 복잡하니까 보다 보면 접촉사고 일어날 수 있죠. 대부분이 보험 들었을 거예요, 보험. 그런데 어떤 사람 막 주먹질하고 막 소리치고 욕하고 난리죠. 그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보험했으면 보험으로 처리하면 될 거 아니에요. 또 저기 블랙박스 있으니까. 근데 막 주먹질하고 소리치고. 왜? 대화로 해결하지 못해. 흔들치고 힘을 부리면 되는 줄 알아. 엮이는 과정의 소산물이요. 다섯 번째가 뭐냐? 자, 해봅시다. 이중 메시지. 예,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뭘 실수했어요. 아이가 뭘 이렇게 요거를, 유리된 건 뭐야, 병인데, 깨트렸어. 장난하다가, 아, 신기하다가, 아이고! 깨졌어. 엄마가 봤어요. 야, 그거 깨졌네? 죄송해요. 아이고, 그거 귀한 건데, 다친 데 없어? 만지지 말았어야지. 그거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엄마 죄송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해요. 알았어요? 네. 이러면 좋은데. 애가 놀다가 아 이거 신기하다. 아이고 깨졌어. 엄마가 봤어요. 너 뭐하냐? 죄송해요. 참 잘했다. 너무 이쁘다. 너 하는 짓이 너. 그게 얼마일까? 어? 그게 얼마일까? 아빠 또 해 또 해 또 해라. 또 만져 또 만져 또. 말은 이쁘다고 하는데 눈은 애를 막 죽이려고 째려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정신병 걸려요. 그레고리 메이슨이나 유명한 문화인류학자가 이 이중메시지를 연구해서 진짜로. 근데 이 사람 이런 말을 해. 결론이 그거야. 이중메시지를 많이 사용하는 부족이나 사회나 개인은, 가족은 정신병이라는 대가를 치게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정신병이 사고에 혼란하니 한마디로.
말과 언어는 붙어 있잖아요. 말과 사고는 붙어 있잖아요. 생각은 붙어 있잖아요. 말을 계속 혼란스럽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이 혼란스럽지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해보세요. 너희가 예할 것은 예하고 뭐예요?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를 하래요. 주님께서. 이건 예할 때 아니오고 아니오할 때 예.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헷갈립니다. 엮이는 과정은 다시 말할게요. 눈치 많이 보기 하고 짐작 많이 하고 감정을 너무 억압시키고 대화보다 힘만 추구하고 이중 메시지를 사용합니다. 결론이 뭐냐? 혼란스러워. 말을 못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개그맨이 한 말인데요. 다 정말 너무 웃겼어요. 10년 동안 부인하고 싸운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 비결을 물어보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 대화한 적이 없대요. 그 집에 가서 자기만 보고 잔대요. 그 부인도 그러는 줄 안대. 하도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대화를 안 하니까 싸울 일이 없대. 그게 도대체 할 말이에요, 그게? 그 농담이겠지만 그건 나중에 이상하더라고. 응? 지금 잠깐 뭐가 걸렸는데? 잠깐만요. 자, 이건 제가 충청도에서 왔는데 여러분들 좀 재미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충청도 사투리를 씁니다, 가끔. 근데 충청도 사람들은 이 모여로 모든 걸 표현합니다, 모여. 자, 화났을 때, 저 읽어보세요. 화났을 때, 시작. 화났을 때, 읽어보세요. 시작. 화났을 때, 모여. 또 밑에. 모여. 또. 아, 모여. 무서울 때, 모여. 충청도 사람들은요, 모여란 말을 가지고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합니다. 네, 제가 충청도입니다. 저기 감리교회 사모님이신 분이 한번 그 서울 살다가 개척교회를 하려고 내려왔어요. 충청도 대전으로. 지난번에 목사님이 이제 그만, 목회를 그만 두셨어요. 이제 몸에 사고가 나셔서. 근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 자기가 20년 동안 서울 살다가 내려왔는데 미친 줄 알았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 충청도 사람들은 예를 하는데 집사님 이번 주 교회 나오실 거죠? 하면 예. 근데 안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예도 그 예 속에 이시까지 의미가 있다는 거야. 예 속에. 나오실 거죠? 예. 이거 뭐냐면 나올지 안 올지 나도 모르겠다. 그 말이고 나올 거죠? 예. 이건 나오긴 나오는데 혹시 일이 생기면 못 나올 수 있다는 의미고 또 예. 그 예 속에 20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를 20년 동안 배웠다는 거야. 참 어렵죠? 응? 그래서 이게 사실 친밀하니까 가능한 얘기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사회가 다변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델링만한 교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엮이는 가정 구성원은 다 우울합니다. 사실은. 아무리 방이 넓고 그럼 뭐합니까? 방이 여러 개면. 각자 대화가 없으니까. 하루의 대화는 딱 그거야. 밥 먹어라? 예. 나가냐? 예. 이게 끝이야. 이게 무슨 대화예요?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개하고 주로 친하신데 저희 아버지가 강아지를 등에 업고 다니는데 집에 가보면 그렇게 강아지하고 잘 놀으세요. 가끔 저 개가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아버지하고 대화한 적이 없거든요. 아버지 등에 업힌 기억도 저는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하시니까 아, 난 때로는 개만 못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다 아시는 거지만 가족은 결혼을 통해서 구성되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왜 합니까? 사랑하니까 하잖아요. 제가 주례를 한 10번 했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남자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래요. 뭔가 마음속에 덕보고 싶은 게 있대요. 결혼식이라고 하는 거는 덕보려는 마음을 포기한 날이 결혼식이래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걸 포기하고 자 해봅시다. 돕는 배필. 교제하다 보니까 저가 좀 비어있어 본 사람이 부족해. 결핍이 됐어. 그럼 하나님께서 뭐야? 아, 저 부분을 채우라고 하시나 보다. 그런 걸 결심한다는 결혼식이래요.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죠. 대부분 뭡니까? 덕 보려고 결혼하죠. 사랑하지만. 뭔가 좀 저 사람하고 살면 좋을 것 같아. 그 덕 보려는 마음을 포기해야 돼. 나중에 덕 보려는 마음이 안 되면 싸웁니다. 그때부터. 자, 밑에 보시게 되면 한마디로 상대가
자, 읽어보실래요? 내 마음 같을 것. 자, 좀 어렵지만 해봅시다. 셀프 오브젝. 제가 상담을 한 20년을 했는데 어떻게 사람을 치료하느냐 이런 질문 많이 들어요. 미국의 심리학자 하인즈 코어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심리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기 심리학, 셀프 사이클로지. 이 사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다. 헬렌 킬러라는 사람이 어릴 적에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헬렌 킬러가 처음부터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는 게 아니었어요. 정상아이였어요. 출산하고 1년 정도가 지나서 홍역을 쳤는데 홍역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눈을 떠보니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안 보이고 처음부터 안 보였으면 모르는데 보였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아이가 거의 미친 정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수준에서 부모가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를 품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런 어떻게 보면 동물에 가까운 아이를 성자같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설리반 선생님이에요. 설리반은 셀프 오브젝입니다. 셀프 오브젝이 뭐냐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셀프는 자기고요. 오브젝은 대상입니다. 자기 대상. 이게 무슨 말이냐? 더 쉽게 셀프는 나고요. 오브젝은 너예요. 해보세요. 내 마음 같은 너. 한 번 더. 내 마음 같은 당신. 여러분들 사람이 여기 서울 뭐 인구가 뭐 천만이다. 여러분들 천만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진짜 외롭고 힘들 때 때로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몰지 않은 일을 해서 좀 이렇게 창피하고 수치 들어올 때 그래도 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괴로운 마음을 누구에게 토로하고 싶은데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제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누군가한테 솔직하게 내 정말 창피한 것도 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한 명?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사람이 자살하지 않는데요. 안 죽는데요. 두 명이 아니에요. 한 명이래요. 내가 속상할 때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왜 결혼을 하죠? 자, 그 전부터 봅시다. 아기가 엄마를 왜 좋아하죠? 신생아가? 응애응애한 아기가? 엄마가 내 마음 같이 도와주니까. 엄마가 옆에 있어 엄마가 옆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 역할을 해줘야 돼요. 애가 울 때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여러분 아기 낳으신 분은 알겠지만 어릴 때 어떻게 아기가 응애응애할 때 엄마가 알아요. 자다가도 응애응애 아이고 얘가 쉬겠구나 응애응애 아이고 네가 배가 아프구나 응애응애 배가 고프구나 응애응애 뭐가 안 좋았구나 이걸 다 한다니까 엄마가 아니 아기가 그래서 엄마를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가 누구 같으니까 내 마음 같으니까 그다가 이제 아빠를 좋아하죠 아이들이. 그다가 또 누굴 좋아해야지? 친구를 좋아하죠. 왜? 친구는 내 마음 같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과자를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뭐, 이렇게, 펭수를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다가 뭡니까? 나이 먹으면. 이성을 좋아하죠. 왜? 이성이 예뻐 보이고, 멋지게 보이고, 내 마음 같아. 그래서 뭡니까? 결혼을 하죠. 왜? 속아서. 내 마음 같을 줄 알고. 속아서란 말입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뭐, 신혼생활 때 좋죠. 근데 문제가 뭐야? 점점 1년, 2년, 3년 애 낳고 살면서 보니까 저 인간 내 마음 같지가 않아. 어? 거기서 뭐야? 배신감을 느끼죠. 그러다가 어떻게든 애를 낳아. 엄마가. 근데 또 애는 이뻐. 왜? 애니까. 내 새끼니까. 그리고 내 마음 같아. 순종적이야. 근데 이것이 또 커서 중학교 2학년 되니까 싸가지 없이 말도 안 듣고 맨날 엄마 아빠 속삭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50 정도가 되면은요. 아... 부모도 새끼도 마누라도 남편도 내 마음이 아니구나. 하나님만 내 마음 같으시구나. 교회를 나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셀프 오브젝, 내 마음 같은 대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응? 이게 참 한 명만 있으면 죽을 이유도 없고 고립감을 느끼지도 않는데 그 한 명 찾기가 참 쉽지 않아. 전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인들끼리 대화 많이 하죠? 그러면 제 말 잘 들으세요. 꼭 중요한 얘기입니다. 비밀을 지키세요. 제발. 입을 좀 무겁게. 제가 이 말 하지 마요. 권사님 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제발. 아무리 힘들어도 하지 마세요. 입만 근질근질해서 아이고 저 김인사 왜 그래? 아이고 아니요. 아, 왜 그래? 저 사실은 박 집사가 뭐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 절대 비밀을 지키셔야 돼. 그런 신뢰가 없이는 절대 교회 공동체는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뭘 지키자? 비밀을 지켜주는 게 사랑이라니까.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교인들 많다니까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아멘. 비밀을 지켜주셔야 된다니까. 그거 안 되면 신뢰는 깨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좀 소개한 내만 가는 대상. 요건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일 텐데 어느 그 하도 1년 동안 전도했는데 남편을 신혼부부인데 아이고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부인이 참 기도를 열심히 했죠.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이상한 거예요. 부인이 왜? 늘 싸우고 갈등하고 뭐 교회 안 나오면 밥 안 준다 이런 이런 와이프가 너무 태도가 돌변한 거예요. 너무 극진하게 자기를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지? 그래서 이제 전화했대요. 목사님한테. 이 부신자 남편이. 그래서 여보세요 하니까 할렐루야 누구십니까? 묻지 마시고요. 저기 목사님이신가요? 예 누구신가요? 하니까 묻지 마시라니까. 목사님 그 지난주에 설교 뭐 하셨어요? 그걸 왜 물으시는데요? 아니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건데 그 뭐 본문하고 뭐 제목이 뭐였어요? 본문은 마태복음 5장이었고요. 제목은요. 원수를 사랑하라. 왜요? 알고 보니까 네. 물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핍박의 당시 그 핍박에 대한 상황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죠. 근데 얼마나 많은 가족끼리 서로 간에 원수가 돼서 답은 하나예요. 대화에 대한 문제가 있어. 대화. 자존심이 상처받고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가정이라는 곳이 무엇이냐? 아 행복한 곳이다. 행복한 곳이 되어야 된다. 이러면 너무 이상적이야. 솔직히 말해서 저도 질문 해보실래요?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시작. 돌을 닦는 곳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참고 참고 또 참고 이를 악물고 인내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유지가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응? 모든 분들에게 이게 이 말이 통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래요. 행복한 곳만은 아닙니다. 솔직히 가정이. 왜? 서로의 민낯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참고 참고 또 참아야 되는 그래서 이걸 약간 메타포로 돌을 닦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다 외롭고 세대 차이, 그 다음에 대화의 차이,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지만 그냥 함께 있을 뿐 다들 외롭습니다. 그 전부 다 리모컨을 가지고 TV나 컴퓨터에 몰입을 하고 핸드폰을 보면서 각자 삽니다. 어떤 대화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카톡으로 대화를 합니다. 같은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의 대화가 3분이 아니라 3초. 아까 얘기했죠? 갔다 왔냐? 예, 끝. 밥 먹어라? 예, 끝. 나가냐? 예, 끝. 하, 참 슬퍼요. 대부분이 이렇게 살아요. 요 얘기만 하고서 1부를 마치겠습니다. 융심리학자 제임스 힐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죽기 직전 뭐 예원교회 교인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버지는 진짜 안 돼. 우리 어머니는 진짜 안 돼. 쟤는 진짜 왜 저러냐. 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도무지 아무리 가족이고 대화를 하려고 별짓을 다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힐만이 되게 슬픈 말을 합니다. 다시 보실까요? 요거 우리가 죽기 직전에 혹은 죽은 이후래야 아, 그 사람이 그게 왜 가족이 되었구나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너무 살아있을 때는 괴로우니까 죽은 다음에서야 가족의 의미를 아는 가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되게 슬픈 말입니다. 굉장히. 자, 이 모든 비극이 왜 나왔느냐? 결국은 뭡니까? 대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에는 길이 없대요? 길이 있대요. 항로. 바다에는 길이 없대요? 길이 있대요. 수로. 사람이 입만이만 하는 것이 말이 아니라 대화하는 법이 있답니다. 그럼 부부들 대화하는 거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2부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